궁금하지. 아, 인사할 것도 없어. 인사할 것도 아버지와 없어. 아들은 마음을 열고 얘기할 알겠습니다. 수 있을까요? 아들내미가 그 아버지한테 무슨 욕심을 심한 욕설을 했다는 사실입니까? 네. 지게차로 제가 입구를 막으려고 할 때 파이프 렌치하는 연장이 있어요. 그걸 저한테 휘두르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저도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100번 잘못했고요. 너무 아. 죄송하고요. 아버지는 그때 이 해머를 이렇게 내리치셨는데 예.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위험한... 아,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전하지 말라고? 지게차 내가 사왔으니까 내가 저기서 사왔으니까 운전하지 말라고. 그 자칫하면 생명의 위험을 갈지도 모르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푼 마음도 있었죠. 있었어요? 그럼요. 아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아버지. 여전히 섭섭함과 화가 풀리지 않은 듯합니다. 아, 나 지금도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가족인데 이렇게 갈라선 계기가 된 것이 이제 경매 후에 네. 같이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또 네. 아들은 또 아들대로 나를 일을 했겠지만 네. 이게 공금을 횡령했다 하는 부분이에요. 네. 저 아버지께 물어보겠는데 공금 횡령했습니까? 아, 난 저 영업비 해가지고 영업비 받아 쓴 거밖에 없어요. 통장 하나랑 각자 카드 하나씩 갖고 생활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영업을 하셔서 영업비는 내 돈이다 하시면은 그리고 남편은 여기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럼 그 돈은 따로 챙겨야지 되는 건데 수리한 돈으로 다 같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 공급사를 운영하면서 네네. 이런저런 수입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수입비는 어떻게 한다든가 네네. 또 판매 수준을 어떻게 한다든가 네네.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네네. 아버지와 아들네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타협을 해본 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상의를 하고 타협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내가 산 것만 내가 갖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공장이 경매에 넘어갔잖아요. 예, 예. 부동산하고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토지하고? 네, 토지하고 건물로. 건물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유채동산 받은 것들은 네. 용적기랑 호이스트. 뭐 호이스트. 네. 이렇게 경매가 됐거나 경매 대금을 납부한 예. 이거 이외의 연장들은 아빠가 가져가야 되겠다는 거죠. 아, 그렇죠. 어. 그런데 아들이 서류 한 장을 꺼내놓습니다. 경매 후 1급 자동차 공업사로 시청에 허가를 받으면서 한 차례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사업장을 양도양수한 것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관리 사업에 관련된 양도양수증입니다. 예. 여기는 예. 이 주소 안에 이제 1급 공업사가 자리 잡고 영업을 하려면 필요한 물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권리를 인수하는 권리증이고요. 공업사 내 시설 및 집기 일체를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기 저 네, 나 이거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서류 와서 내 앞에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요. 예, 네, 나 이거 처음 서류 보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기 이 도장을 누가 어디서 찍었습니까? 내가 누구 찍었냐고 내 앞에서 찍었냐고 그 자리에서. 네? 이 자리에서 찍었어요. 아, 이 자리에서? 나 이거 네. 처음 보는 거야. 내 앞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인감에 보면은 본인이라고 체크되겠던데 그걸 남이 뗄 수가 있는 건가요? 인감 증명서를 뗄 때 대리인이 뛰면 대리라고 찍혀야 되고요. 예, 예. 아, 이거는 띄워다 달라고 하니까 내가 띄워다 준 거고. 내가 떼어다 달라고 해서 떼어다 내가 본인 떼다 그러면은 떼어다 달라고 했으니까 떼어다 준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 뒤에 서류는 이거는 나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장이 서로 간에 있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도장을 찍었다는 아들 부부. 다시 한번 이제 그러나 예, 아버지는 처음 보는 서류이며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난 이거 처음 보는 거다. 서로 양보를 해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탈바할 수 있을까를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결정은 못 내리겠고요. 네. 집에 가서 와이프랑 또 장인 장모님하고 좀 가족끼리 대화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양보는 뭐 제가 뭐 양보할 게 뭐가 있어요. 가족끼리 회의해가지고 뭐 내용이 뭐 갖고 나온다 하니까 뭐 얘기 들어봐가지고 타성좀 하는 거고 아니면 뭐 말하고 그런 거지 뭐. 아들은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 미안한 게 없어?
며느리 한번 쳐다봐봐 아빠가. 안 부끄러워? 지금 네가 나한테 뭐 지시하는 거냐? 어? 깊은 갈등의 골만큼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 가도 됩니까? 결국 자리를 일어나고 마는 아버지. 자신을 내친 아들에 대한 섭섭함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만 며느리. 아버지도 아들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무너지는 사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자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애로워야 되고 자식은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쌍방향적입니다. 부모의 자애로움과 자녀의 효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헤어지면 남이고 싫으면 안 보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